시험을 한 번도 안 봤어? 네. 지금 무슨 일 하셔? 지금 회사 다니다가 제가 회사를 좀 오래 못 다니고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게 다른 거 배워서 다시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있잖냐, 우리 김씨 자손나비야? 잘 들어봐. 신점 처음이지. 네. 이거는 이제 성씨만 가지고도 볼 수 있고 나이만 가지고도 볼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볼 수 있는 게 신점이야. 근데 우리 자손나비는 이 부모 공줄이 부모의 연이 좀 짧아. 그러니까 두 부모가 부모 자리가 편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 자손나비가 나랏녹이 있고 벼슬녹이 있는 자손이 맞아. 이해했어? 네. 나랏녹 벼슬녹 뭐냐면 네가 공부를 제대로 잘 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이거를 이루지 못했다는 건. 그 다음에 이 집안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불리던 대신이 있어. 우리처럼 불리던 점을 보고 이렇게 굿도 하고 이랬던 대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노군 있는 집이라 이러시거든. 그래서 우리 자손내비가 그 풍파를 어머니 아버지가 좀 맞고 사셨다 그래. 하시는 일이 좀 잘 안 되거나 부부간의 공방이 많이 들어서 등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손 지금 오신 분이 지금 김씨 자손나비가 사실은 마음 언저리가 많이 얹혀 있어 여기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보기에는 진짜 곱고 얌전하고 어디에 태도 안 나게끔 잘 자라주었어. 그치? 근데 내가 남한테 말하지 못할 사연들이 너무 많다 그래. 어린 시절부터. 이해했어? 네. 그래서 20대에 딱 들어서면서 우리 아이가 23살, 24살 이 고비가 정말 힘들었었다 그래. 우왕좌왕 우왕좌왕. 응? 그래서 비단 지금 올해만 경자년만 힘든 거는 아니라 그래. 근데 27대, 26대 운이 한번 들어오긴 하셨어 본인이. 근데 그 운을 좀 낚아 못 채셨다 그러셔. 이해했어? 그래서 지금 딱 보여지는 것은 올해는 본인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를 결정을 조금 지어야 돼. 돈이냐 명예냐. 이해했어? 이게 직업의 환란이 계속 와버리잖아. 직업이 쓰지 않고 내가 단단해지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 그 다음에 일부 종사를 우리 지금 자손이 못할 사주거든. 네. 풍파가 많다 그래. 지금 남자친구 있어? 네. 있어? 근데 남자친구 좀 돌아다니는 직업이야? 네. 그치? 네. 많이 왔다 갔다. 네. 근데 이 자손하고 결혼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네. 혹시라도 임신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조심하시라 그러신다? 이해했어? 네. 남자 쪽에서는 좀 서두르는 게 조금 보이거든. 결혼하고 싶고. 아니야? 서두르지는 않는데. 그런 얘기가 슬금슬금 나온다고. 데리고 가고 싶고. 근데 지금 올해는 좀 넘겨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러시고. 원래는 직업이 조금 서야 하는데 너가 그 전에 하던 일은 뭐니? 네. 설계 쪽에서 했었어요. 설계 쪽, 설계 쪽? 네네. 어떤 설계? 저 태양광 설계 쪽이요. 근데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왕좌왕 하지 말고 결정을 조금 지어야 되는 게 뭐 자격증 시험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시거든? 맞아요. 자격증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는 않아. 자격증한테도 많은데. 자격증이 부족하지는 않아. 준비는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아이가 원래 걸어가야 할 길은 뭐 예를 들자면 뭐 공사나 이런 나랏녹이 조금 있는 대로 갔어야지 본인이 조금 편안하게 가셨을 거야. 이해했어? 보기에는 여성스럽지만 가지고 있는 성격은 지랄스럽거든. 이해했어? 너 인정하지? 네. 지랄스럽거든. 변덕스럽고. 이해했지? 근데 내가 둘러보니까 우리 아이가 항상 어디에서 조금 터덕터덕 거리냐면 어떤 거를 막 하고 있다가도 한 번씩 뒤집어. 이해했어? 내가 A라는 길을 잘 걷고 있어. 근데 너무 안정적이고 정말 만족스럽거든. 딱히 불만스러운 게 없는데 뒤집어. 여기
나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 버릇을 조금 고쳐. 이해했어?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는 나는 젊은 아이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조상 얘기나 신적인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특히 이제 지금 처음 이런 점을 보고 또 처음 이런 데를 접하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 나는 권유를 드리는 편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귀에 들어오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듣고만 가잖아. 그러면 내가 오른점사라는 거는 너가 생활에서 스며들면서 써먹을 수 있고 귀에 들어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방향 전환을 해줄 때 네가 조상도 좋다. 내 부모자리도 변변치 못하고 변변치 못하다는 거는 양 부모가 손을 잡고 내 곁에 없대는 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결혼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나한테 흠이 되는 거거든. 흠이 되고 내 아픔이기도 해. 그치?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장돼 있는 차곡차곡 쌓아왔던 내면이건 실력이건 이거는 부족하지 않다 그러셔. 이해했어? 네. 근데 너의 그 아픔, 마음 언저리에 있는 그 아픔을 조금 내려놔가. 나 성공할 수 있을까? 나 할 수 있을까? 나 잘 살 수 있을까? 결혼하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 남자가 정말 옳으나? 맞나? 막 이런 거 있지. 의심병. 너에 대한 의심병. 불투명한 내 미래에 대한 그 의심병을 조금 내려놔라. 강아지 그 말을 좀 해주시고 싶으시대. 이해했어? 우리 아이가 그런 불안증 때문에 항상 앞으로 나가다가 뒷걸음치를 막 쳐. 이해했어? 견디지를 못해. 이런 조그만 문제가 와도 사실은 이겨내고 그 회사에 다닐 수도 있는데 네가 딴지를 거는 거야. 네 스스로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냥 혼자 타당성을 먹여버리는 거지 거기다. 아 여기 A라는 곳은 환경은 근무 환경은 괜찮은데 조건 여기에 인건비 금액 연봉 그 다음에 사람 이 세 가지를 놓고 네가 항상 저울질을 해. 이해했어? 네. 아니야? 맞아요. 항상 이 저울질하는 습관을 좀 버려. 이제 나이가 지금 29이잖아 강아지. 이제는 부모 탓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야. 버려야 돼. 그치? 이것도 그 다음에 왜 네가 선택은 할 수 없었지만 그지? 일단은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네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떨어져 지내는 이 부모님들 덕분이기도 해. 어쨌든 간에 네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조금 주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예 부모가 너한테 상처만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무언가는 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네가 있다 그러시거든. 이해했어?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네 조건, 그 다음에 인성 이거는 아이야 부족하지 않다 그래. 너무 괜찮대. 부족한 아이는 아니다 그러셔. 이해했지? 근데 둘러보니까 너 그만둔 지 지금 몇 개월 됐어? 좀 오래됐어요. 그치? 몇 개월? 1년 정도 된 것 같아. 너는 27살에 28살에 들어오는 이 운을 27살에 들어오는 해운년에 들어오는 운을 받아먹지를 못했어. 이 받아먹지 못했다는 거는 상문 이해했어? 상문 집안에 누가 네, 돌아가셨거나 네. 있어? 둘러봐. 먼 친척이라도 할머니 할머니 상문 이러시거든. 받아 먹지를 못했대. 이해했어? 이윤에 부딪혀서 28부터 방황. 신경이 예민해지고 아기야. 이해했지? 네, 네. 근데 지금 조금 오래 들어서 네가 마음을 좀 심기 일전을 하는 거는 좀 보인다. 좀 뭐를 해보고 싶고 네. 뭐를 하고 싶고 그치? 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말으래. 직장은 구해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하는데 그 관문이 되게 좁다 그래. 또
제가 생각한 게 그 직장 말고 그래서 운동 쪽으로 해볼까 하는데 약간 프리랜서식으로 뭐 필라테스 뭐 이런 거 어? 어 안 되긴데 취미생활 안 되니? 아 그걸로 직업을 삼는 그걸 직업으로 삼을 수는 없어. 어 여기가 이제 잘 들어봐. 아까 첫 말문에 내가 너 점사를 내려줄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가 너는 집안에 관록이 있고 어 관록이라는 거는 나라에 녹이 있다는 얘기야. 집안에 이해했어? 나랏밥을 먹으라는 사주 팔자란 얘기야. 이해했어? 네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도 소소한 직장을 들어가면 얘가 흔들려. 자 대기업에 들어갈 아이가 어 중소기업 들어갔어. 그럼 어때? 만족을 못 하겠지. 네가 방황하는 이유. 그걸로 몸으로 운동해서 막 이거는 네 취미생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치? 그잖아. 그치? 근데 너는 이 나랏녹을 깨뜨리지 않고 네 직업이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아가 네가 방황하게 된다니까. 어 왜? 너는 시집 가서도 나가서 일해야 될 거거든. 집에서 답답해서 못 하거든. 그치? 아니야? 근데 놀고는 싶은데. 어 그거는 네 취미생활로 하시고요. 어? 이해했어? 점을 보면 맨날 보면 뭐하냐.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돼. 누구 돌아가실 분 있다 그럼 꼭 돌아가시고. 그지? 근데 너한테는 지금 직업의 길을 하셨어. 응? 직업. 방향 전환을 조금 달리 해봐라. 너의 끼 이거는 충분히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쏟아 부을 수 있잖아. 그치? 선생님 소리는 또 못 들어 이 사람은. 어? 그러니까 학교 쪽이나 이쪽은 또 아니야. 이해했어? 네. 내가 말을 해주잖아. 공무원밥 드시라고 편하게. 차라리 1년 더 투자하시고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네. 네가 원하는 직장에 딱 잡히진 않아. 그치? 어? 내가 보니까 너는 선생님 소리를 들을 사주팔자는 아니시고요. 어? 우리 자손은 나랏밥 먹으래 나랏밥. 그래야지 네 지금 한란 고민되고 어? 직장에 안정된 게 있으면서 네 사회생활, 네 개인적인 취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강아지 에? 제발 부탁해. 어? 공무원 시험 준비 좀 하셔. 이해했지? 어, 너가 스트레스, 과중한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면 너한테 적절하게. 이해했지? 네. 어, 내 말 들어라, 아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 또 뭔 직장 들어가서 또 나온대. 응?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시집 간다 소리 나와, 이제. 어? 그럼 이제 결혼하고 뭐 할 거야? 또 애기 낳고 금방 또 저기 할 건데. 또 궁금한 거 있어? 어 근데 뭔가 회사는 들어가기 자꾸 싫고 운동 쪽으로 마음을 확실히 굳혔거든요. 그래서 등록도 하고 막 많이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좀 하다가 또 쓴다니까 또 이런 고민이 또 온대. 아 진짜요? 어 또 온대. 자 예를 들어봐라. 길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나한테 열몇 살 때 에휴 너는 나중에 무당되겠다 이랬어. 이 한마디가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해했어? 네. 어, 너는 입 터져서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 어렸을 때 너무 끔찍하잖아. 네. 저 할머니 미쳤나 봐. 막 이랬지. 네. 나중에 평생 선생 소리. 근데 생각하면 요즘은 또 이런 사실 보살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 그치? 네. 틀린 거야. 근데 항상 이 팬데를 듣고 직업이 누구를 안내해주고 컨설팅하는 직업을 가졌더라고.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집에 나랏녹이 있어 강아지. 이건 네가 그 운을 타고났다는 거거든. 그러면 너는 33살이 돼도 35살이 돼도 네 길을 찾아가야 돼. 운명이 너를 그렇게 이끌어. 뭐가 이렇게 잘 안 되지? 뭐가 자꾸 안 되지? 시집가서 애기 하나 낳는데 갑자기 공무원 시험 본다 그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지 말란 얘기야. 우왕좌왕.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너무 아깝잖아. 아까 너무 부족한 게 없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점을 봐도 어? 아이도 괜찮고 근데 딱 하나
네가 만족스럽지를 못하니까 이게 뒤집어. 자꾸. 근데 지금 네가 뭐 필라테스 내가 내 입에서 나왔으니까는 뭘 할머니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접어라. 이해했어? 접어라. 그냥 취미생활로 하고 자격증은 따놔. 따놓고 네가 따고 싶으면 이미 등록을 했다면 취미생활로 그냥 하고 어? 체력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 그치? 근데 네가 어느 공무원을 하고 싶은지 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택해서 공부를 해. 머리는 똑똑아 되니까. 어? 이해했어? 체력이 안 돼서 남자애들하고 맞붙지 못했지. 남자애들하고도 맞붙으면 머리는 딸리지는 않아. 이해했어? 근데 나 혹시 물어볼게. 남자친구가 지금 뭐 해? 사업해요. 건설 쪽. 건설 쪽? 네네. 일하다가 만났어? 아니요. 일단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해놔봐. 이해했어? 근데 그냥 집에서 지금 둘러보니까 우리 자손나비가 사업? 아니, 나는 갑자기 의사가 떠오르지, 왜? 누가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한번 만나봐. 사자 따위 의사? 이래. 이해했어? 의사? 이래. 그러니까는 조금 네가 달리 생각을 조금 해보자.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 결혼을 근데 어디 가든지 다 늦게 하라고 하던데. 내가 일부종사 못 한다 그랬잖아. 응? 일부종사 못 해, 너. 그러니까 그 고비를 한꺼풀 넘겨서 가려면 한 35, 응? 36, 7 좀 늦게 가도 무방하다, 아이야. 응? 너 하고 싶은 거 좀 하고서 직장 잡아놓고 탄탄한 거. 하면서 너가 누구한테 잔소리 듣고 살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이해했어? 보기에는 참하게 생기죠. 고집 엄청 세.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지랄스럽다고 성격. 너도 인정할걸? 어? 맞아요. 여기서 뭐 한 소리 딱 들으면 여기서 천불이 나서 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뭐 궁금한 게 있고 오늘 뭘 해결해야 된건 하면 이 네가 이걸 반드시 오늘 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하다 못해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띄는 일이라도 너는 네 눈으로 확인하고 그거를 만져보고 느끼고 해야지 되는 직성이야. 그러니까 직장생활 있으면 항상 부딪힌다고 사람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잘 맞지도 않고. 아니야? 맞아요. 여자애들하고 항상 부딪혀. 차라리 남자애들은 그냥 말없이 내가 그냥 너 말 별 그 조잘조잘하는 스타일 아니야. 근데 말 가만히 있다가 나를 건드는 순간 너는 폭발을 해. 그러면 안 봐야 돼. 내 눈앞에서. 이해했어? 네. 그 나를 지시하는 게 너무 싫은 아이야. 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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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줄에 줄 잔 듯. 응? 이해했어?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피곤하겠니?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어때 너를? 그냥 되게 착하고. 그냥 항상 마냥 천사 같고 웃어줄 것 같고 장난이야. 얼마나 지랄스러운데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줄자로 딱 맞힌 듯. 그래서 너는 얼굴에 태도 금방 나. 이 얼굴이 거짓말을 못해. 직장 상사가 뭘 빵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너는 바로 얼굴이 빨개져. 막 혈압이 막 끝까지 올라.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러니 조직 사회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솔직히 나랏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주어진 일에 내가 내 하는 도리만 하고 내 일만 잘하고 옆에 사람 좀 보조해주면서 아울면서 갈 수 있어. 그치? 왜? 매뉴얼이 있잖아. 그거대로만 실행을 해주면 동사무소 가봐봐. 간단하게 그냥 내 할 일만 탁 하고 거기 주어진 거에서 업무만 다 이행만 다 하게 되면 평가가 좋게 해서 승진도 하고 이러잖아. 근데 어때? 그냥 공기업 같은데 그냥 일반 사기업 같은데 다니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많아.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근데 너가 하는 일이 또 남자 일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일이 많나. 이해했어? 어디에서? 연봉 차점부터가 달라. 아니야. 똑같은 조건에 있어. 똑같은 조건에. 네가 그거를 못 이겨.
그러면 달리 생각을 해. 자격증이 주어져 있고 뭐를 있고 그에 관련된 공무원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무엇이 있나. 응? 혹은 내가 공부는 기초 베이스는 깔려져 있으니까 내가 어때? 응? 다른 공부를 해도 기본 과목은 거의 비슷하잖아. 영어 되고, 그치? 되면은 내가 좀 더 빨리 공무원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면, 응? 딱 10개월에서 12달 얘기하시네. 그러면은 내년 이맘때는 좋은 소식 들고 올 수 있겠지? 그치? 너한테 모험을 조금 걸어봐. 응? 인데까지 너무 쉬웠다거든. 응? 아니야? 맞아요. 너는 네가 하고 싶고 자격증 따고 싶고 이게 네 마음대로 아이들은 부대끼면서 막 공부를 해나갔는데 네가 책상머리에 앉아있을 때는 이 공부가 정말 쉽게 넘어갔다고. 자격증 따고 싶으면 따고 여자애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너는 어때? 취할 수 있었던 아이야. 그치?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방향전환 있지. 그거를 좀 잘 잡아줘. 너한테 해주고 싶은 조상도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왜냐면 너가 그 정도의 공부를 할 정도의 머리고 근성이라 그래. 끈기 정도면 네가 어느 정도 네 끼 부리는 거 잠깐. 방황했던 그 끼. 그거는 네 취미생활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으면서 네가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책을 거꾸로 보진 않는다거든 이 아이가. 지금도 아니야? 그냥 너는 책을 보고 문제집을 풀고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면 그냥 그게 눈에 들어와. 아니야? 맞아요. 눈에 들어와. 그 내용이 그냥 쏙쏙쏙.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책을 뒤집어 놓고 이러게 보거든. 그러니까 한 1년 있어도 2년 있어도 안 돼. 이해했어? 네. 내 말 들어. 그러고 딱 12달 딱 고생해. 그럼 내년 이맘때쯤 아니면 양력으로 내년 이맘때쯤 아니면 5, 6, 7 여 안에 합격 소식이 있을 거야. 근데 너무 높은 데는 가지 마. 네. 경쟁률이 세니까. 이해했어? 네. 네 머리로는 7급도 될 수 있어. 근데 그냥 9급 가. 이해했어? 그러면은 올래야. 이해했어? 그거는 네 취미생활 끝. 결혼 35. 이해했어? 33 고비 넘겨서 가. 이해했지? 끝. 끝났다고 전해주세요. 네.